좀 이제 집에 가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네. 있었을 텐데. 이제는 불안한 건 사파타 선수죠. 네. 앞서 놓쳤던 축구죠.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앞돌리기로 공략을 했고요. 조금 더 길게 진행은 됐죠. 아, 이 해법의 좋은 점은 네. 바로 빨간 공이 저 자리에 쓴다라는 거죠. 아, 이걸 노렸던 거군요. 네. 훌륭한 해법입니다. 네, 앞서 2세트 때는 놓쳤던 앞돌리기 초구였는데요.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데미지를 안 받고 이번 네 번째 세트를 사파타 선수가 잘 처리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옆돌리기. 다음 점수 이어갑니다. 보통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은 감정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끝낼 수 있는 걸 자신의 어떤 약간의 방심 이런 네. 것들로 그 결과를 못 만들어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좀 실망도 하게 되고 또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격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사파타 선수는 아직까지 잘해주고 있죠. 2점 연속. 코너에서 너무 바짝 돌면 나갈 수도 있죠. 네. 빠졌습니다. 네.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득점 실패고요. 마르티네스는 끝날 뻔했던 경기를 일단 연장시켰습니다. 거의 뭐 절망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네. 상대적인 경기다 보니까 상대 그 선수가 또그 거의 포기를 한것 같은 느낌을 줬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한 예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은 너무 지금도 직접 노렸어야 되는데 그 길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지금은 살짝 떨어져 있죠, 네. 지금. 사실 매치 포인트 사파타 선수가 14대 7일 때만 해도 이 경기를 질 거라고는 그렇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뭐 중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 한번 쓰죠. 이런 스피드는 확실히 마르티네스 선수의 스피드가 네. 압도적이죠. 그렇죠. 이런 샷은 뭐 마르티네스 선수는 당구대가 거의 뭐 부서져라. 그런 충격음이 들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파타 선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마르티네스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습니다. 뒤돌려치기. 근데 경기에 이제 주도권을 쥐었을 때그 주도권을 얼마나 상대의 능력으로 빼앗아 가기 전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내 방심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데미지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한점 성공했고요. 지금도 또 모험적인 투뱅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가 됐습니다. 이 모험이 성공한다. 그러면 마르티네스 선수는 에너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 네. 역전을 가능케 하는 그런 샷이었는데. 네. 뱅크샷 득점 실패. 그래도 마르티네스 선수 선택할 때 보면 참 멋있는 게 네. 이런 샷을 할때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4세트 3이닝.
다 이거 정교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세워치기는 사파타 선수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네. 나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뭐 이런, 증명하는 그런 샷 네. 같습니다. 정확한 득점. 난구죠, 지금. 정교하게 왼쪽 면을 노릴 것이냐. 아, 그걸 노려서 그 좁은 길로 앞돌리기 포크숏을 노린 건데, 네. 키스가 그렇죠. 길목에서 네. 차단당한 거죠. 한 점만 추가합니다. 근소하게 지금 네. 경기의 주도권은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지금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쓰리뱅크를 느린 속도로 맞추게 되면 다음 공이 7공이 거의 나오거든요. 뱅크샷 시도하는 마르티네스. 좋습니다. 속도 컨트롤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이 공을 세게만 안 치면 다음 공이 거의 7개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배치였죠. 네. 3대 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참, 예, 또 흐름이라는 게참 묘하네요. 네. 지금 뭐 마르티네 선수가 주도권을 뺏어간 게 아니라 사파타 선수가 이건 뭐 흘려보낸 거죠. 네. 뒤돌려치기. 끝까지 봐야죠. 이것도? 아, 지금은 심판과 지금 네. 선수는 맞았다. 들어왔다고 봤죠. 확인을 해보는 주심인데요. 네. 분위기상의 득점이 좀된것 네. 같은 그런 가장 공의 움직임. 가까이서 본 마르티네스가 잘 그렇죠. 봤겠죠? 여기서는 이제 안 맞았고, 여기서. 네. 네. 아, 심판이 판정하기 정말 어려운.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여기, 지금 이 각이라면 지금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주 김노재 주심이 지금 이 네. 장면을 어떻게 판정을 할까요? 근데 지금은 마르티네스 선수도 이거 심판이 뭐 포인트를 인정 안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득점이 아닌 걸로 네, 노 심판은 포인트로 인정을 네, 하는 것 판정을 같죠? 했습니다. 제일 뭐 아름다운 장면은 여기서 상대 선수가 맞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뭐 깨끗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네. 이뭐 심판 눈에 보이질 않았고 게다가 지금 부심들이 다 같이 느린 그림을 봐도 확인이 안 네. 되거든요. 저희도 느린 그림으로 여러 차례 봤지만 아, 저거는 아, 뭐 네. 실제 맞았다 하더라도 저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억울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2점만 추가한 걸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이 뭔가요? 네. 너무나 좋은 공을 그렇죠. 저렇게 쳐버리지. 바로 뱅크샷. 아. 아, 마르티네스는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네. 참. 뭐라, 참.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선수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경기의 일부죠. 네. 내 눈엔 보였지만, 다른 이에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아. 아, 참
절친한 두 선수 사이에서 잔인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4점 연속. 큐볼이 붙어 있는데요. 아, 지금 비껴치기를 버리고 지금 쓰리뱅크로 갔어요. 네. 연속 뱅크샷을 네, 노립니다. 여기 뭐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들어가면 약간 좀 그래도 사파타 선수가 저 페어플레이 정신 뭐 이런 게좀 발휘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비껴치기 대회전이 쉬운 길이 있었지만 마르티네 선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몰아붙이는 건 조금 이 상황에서 사파타 선수가 그 공이 맞은 걸 봤으면 맞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난이도 높은 쓰리뱅크를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네요. 마르티네스의 4이닝. 자, 내려가면서 네, 네, 득점. 확실하게 이번에 좋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경기를 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인데요. 네, 여기서 뱅크샷 선택. 노란 거 오른쪽으로 엎드리기 있지만 네. 도초의 암초거든요. 자, 뱅크샷이 끝까지 아 들어가지 회전 않네요. 타고 가글 꺾지 못합니다. 네. 이제는 뭐 사파타 선수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점만 추가하는 마르티네스. 플레이를 참 마초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마르티네스 선수죠. 사파타의 뱅크샷. 쓰리뱅크 네. 성공합니다. 정확하네요. 네. 다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네, 다음 공도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공략을 하고요. 빨간 공을 먼저 노리는 쓰리뱅크죠, 이번에? 아, 얇게 맞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스의 5이닝. 공이 또 매우 까다로워요, 지금. 네. 길을 찾는데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배치입니다. 지금 건 없는 길을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돌리기 포쿠션을 일단 설계를 했죠. 쪽으로 네. 빠져갑니다. 비슷하게 뭐 보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컨트롤 되는 건 불가능한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자, 워낙 까다로운 배치였고요. 사파타.
아, 키스 걸렸어요. 네. 뒤돌려치기를 놓칩니다.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3세트 6번째 공격. 나베리 마르테스. 사파타도 1, 2세트 때보다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그렇죠. 모습이죠. 네. 정신력, 뭐 집중력 이런 건 계속 쓸수 없어요. 네. 쓰다 보면 약화됩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선수들이 대기할 때 계속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천천히 굿샷입니다. 내려갔습니다. 네. 굿샷. 아, 이런 섬세한 공략도도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빨간 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좁은 타겟에 내 공을 올려보 딱 들여보내야 되는데 정확했죠. 네. 좋은 기회죠, 지금은.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아우, 저 잔쿠션 맞고 나서 흰공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네. 그게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서 득점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래서 아예 키스가 없는 그 방향을 갔는데 거기에도 기다리고 결정적인 있네요. 방해물이 있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회 전 포기한 건 사파테 선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회전이 조금 덜 들어갔죠. 왼쪽에 미세하게 회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회전력 조절이 안 되면서 키스까지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공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 공인가 하는 거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줬죠. 네. 마르티네스의 공격 밀어서 돌아오는데요. 네. 네. 제일 잘하는 건저 시원한 스트로크입니다. 네, 되돌아오는 샷으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다시 석점 차. 앞돌리기, 뒤돌리기. 뒤돌리기는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한 두께가 필요하죠. 아, 신경 쓸게 많으면 네. 내 공에 소홀해지는 법이죠. 마르티네스가 지금 계속 한두 점에 그치고 있는 4세트죠. 약간의 그 주도권이 온 상태였는데 그 주도권을 지금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두 공이 완전히 붙어 있는 쓰리뱅크. 아주 좁은 실 같은 길로 내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확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쓰리뱅크 샷 살짝 길었군요. 네. 그만큼 길이 좁았어요. 네. 뱅크 샷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승전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이었는데, 네. 일단 한번 삐끗했습니다. 내 공과 노란 공의 관계를 잘 봐야죠, 이럴 때. 네, 마르티네스 네, 뒤로 정교한, 돌려치기로. 이 공이 정교하게 컨트롤 됐다 싶었는데, 네. 결국은 조금 두꺼웠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또 놓쳐서는 안될 득점 기회를 네. 놓쳤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놓쳐서는 안될그 타이밍. 그 네. 타이밍에서 점수를 더잘 내는 선수가 사파타 선수라는 거죠.
9이닝. 자, 네, 아. 밀리는 성질이 좀 덜 들어갔죠. 다빈드 네. 마르테스 리버스는 언제 쳐도 어렵죠. 조금 더 두께가 두껍게 맞았다면 좀 밀리는 성질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을 좀 두툼하게 맞춰서 옆돌리기를 바로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 배치입니다. 너무 잡은 것 같은데요, 회전을. 네, 옆돌리기 내려가지 못합니다.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인데요. 네. 4세트에서 처음으로 10이닝까지 왔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지금 왔지만 한번 내려놓은 전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스피는 뭐 다 살아있죠 지금? 네,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3이닝 만에 득점 성공.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끝까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경기는 뭐 끝나봐야 끝나는 것이다. 네, 아, 사파타 선수도 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선수가 오늘 아주 그런 쪽으로는 다 얻을 게 많이 네.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 4세트까지 왔고요. 옆돌리기? 네, 처음부터 포쿠션 공략했죠. 조금 끌리는 듯한 구질인데 그러는 바람에 좀 길어지네요. 네. 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단비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죠. 두 선수 모두에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4세트입니다. 네. 1, 2세트는 템포도 굉장히 빨랐잖아요. 네. 에너지가 조금 좀 고갈됐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죠. 마르티네스. 아, 주력 무기까지 지금 불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공이 회전이 좀 많아 보이네요. 지금 이런 공들은 마르티네스 선수의 거의 전략 무기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들인데 네. 그것마저 지금 컨트롤이 와. 두께 컨트롤이 지금 네. 많이 빗나갔죠. 끌어내렸던 공인데 그러니까 우상단으로 네. 공이 아주 입체적으로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이 자체만 보면 아름다운데요. 네. 쓰리쿠션과는 아주 무관한 네. 그런 장면이지만 방구에서 잘 보기 힘든 네.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 샷은 네, 놓치고요. 지금 아주 안 좋은 그런 난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원뱅크도 정말 잘한다라고 제가 초반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사파타 선수가 크게 변하지는 네. 않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네, 좁은 공간을 노리고 있는 마르티네스. 아, 이 공이 쓰리 쿠션이 됐는데 네. 저기서 그냥 나오는 건 이건 불운이죠. 아,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 샷은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세밀하게 컨트롤 잘했는데 이건 이게 회전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돌면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맞고 나온 듯 했는데요. 이번엔 김노재 주심이 아주 그 바로 앞에서 네. 열심히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차이가 보였고요. 옆돌리기. 회전이 너무 사르면 막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컨트롤 잘했습니다.
사파타 선수는 다시 한번 마무리 점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도 많이 좀 심적으로 힘들 텐데 그래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죠. 늘 자신이 하던 그 수행을 계속 일관되게 지금 반복하는 느낌을 줍니다. 옆돌리기. 와, 긴 쪽으로 네. 빠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점수들이 놓치지 네, 않던 그렇죠. 포지션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거흰 공을 그대로 이 포지션 존에다 딱 갖다 놓고 다음 공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파타 선수의 모습을 계속 볼수 있었는데 힘든 거죠. 네. 추격하는 마르티네스. 조금 길어 보이는데. 아우, 네, 끝에 걸치네. 득점. 아, 지금 왜 미안하다. 이거는 아, 난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다. 그러나 내 도전이 안 생각은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군요. 네. 이 코너에 너무 이게 공이 깊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길어 이러고서 포기하고 들어가려는데 끝에 걸쳐준 거죠. 네. 다시 한번 득점을 노리는데요.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문제는 지금 포지션입니다. 뒤돌려치기로 한 점을 더 보탰고요. 붙어있던 이목적구까지 잘 왔는데 다음 배치가 어떨까요? 지금은 이것저것 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좋은 스트로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샷 득점이 나왔고요. 참, 이 승부의 세계는 정말 한 치압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네,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원뱅크로 공략을 했는데요. 네,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 들어가면 또 바로 동점이었는데 네.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동점이야라는 생각이 너무 마르티니스 선수를 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걸어치기, 넣어치기 다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3이닝. 2세트에서 두 선수의 또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많이 내려가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결정타.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가는 기본 전술이거든요. 네. 다만 정확도가 필요할 뿐이죠. 자, 마지막 좋습니다. 드론기는 그렇죠. 탄탄하죠. 네. 이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그걸 그대로 유감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사파타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는 지금 배치예요. 아, 네, 태웠군요. 대회전. 여기서 마지막 거 피해냈고. 오, 자,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여기서 단쿠션을 먼저 맞추면 참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장쿠션을 맞추면서 돌리면서 그 마지막에 또 키스는 아슬아슬하게 네. 또 빠져줬죠. 그런 3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순간이 왔습니다. 저런 키스는 내가 뺀게 아니라 빠져줬다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성공하면 결승 진출.
역돌리기로 공략했고요.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 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네. 참 잘하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좀 더 빨리 끝을 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비드 사파타가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결국은 강동국 선수와 지난 시즌 마지막 대회 월드 챔피언십에서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에만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네. 사파타 선수하고. 강동국 선수도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선수라면 그런 생각 가져야죠. 네. 자, 구단주가 지켜보면서 끝까지 응원을 보내줬는데, 와, 블루온 엔젤스 팀의 대단한 선전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구단주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응원하면 선수들이 힘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세트 스코어 3-1로 사파타 선수가 마르티네스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